하와이휴. 자, 오늘은 Friday Night Funkin vs 로블록스 게스트 계정. 자, 오늘은 로블록스 게스트 678이라는 녀석과 랩 배틀을 해볼 건데 심상치가 않습니다. 저번에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번에는 로블록스 캐릭터와 랩 배틀을 하다니요. 바로 한번 가봅시다. 아이 빔, 너 뭐야? 어? 삐뽀 스키티뽀. 상태가 심상치 않구만 이 녀석. 와, 얘는 웬 칼을 들고 있네요. 칼과 마이크의 조합. 오호, 그래요? 그리고 목소리는 저거 그걸로 만들었네? 그 로블록스 캐릭터들 죽을 때 나는 소리 갖고 만들었거든요? 자, 근데 이게 자꾸 칼 갖고 위협하는 게 얘 상태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. 그리고 남친과 여친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. 마을을 떠나가지고 간만에 로블록스 게임을 좀 즐기려고 여친이랑 데이트를 하러 왔는데 좀 수상해 보이는 맵을 클릭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집이랑 그냥 놀이터 딸랑 하나 있는 이 맵에 게스트가 존재합니다. 근데 노래가 뭔가 끝날 것 같나? 어림없는 소리. 아니네. 아, 이거 페이크를 쓰네. 했다는데 노래 난이도가 굉장히 쉽네요. 그리고 분위기도 평화롭고 약간 그 정말 그냥 놀러온 듯한 그런 분위기의 노래거든요. 계속 이렇게 가나? 갑자기 분위기 살짝 바뀌었는데? 비스키티 부미야, 너 정체가 뭐냐고 이제 지금 말을 해! 자, 다음 노래 레스폰. 자,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. 오우야. 자, 저 로블록스 계정 정체가 뭘까요? 이름이 게스트 678인데 남친도 목소리가 좀 패턴이 바뀌었고 두 번째 곡부터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가지고 정체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. 아, 첫 번째 노래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좀 살짝 바뀌었어요. 살짝 비가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. 야, 너랑 여기까지 와가지고 랩배틀 하는 거 좋기는 한데 너 이제 어떤 녀석인지 좀 알려주면 안 될까? 궁금하거든. 오우, 야. 남친, 호흡 낀 거 봐. 아, 일단은 두 번째 노래도 뭐 무난하게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죠. 에이. 자,
세 번째. 야, 말하기 시작한다. 뭔가 버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. 이 시간 통틀어가지고 뭐 소통할 수 있냐? 대화할 수 있냐?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. 뭐라는 거야 이 자식아. 오케이. 그러면 좀 더 빡세게 가보자고. 지할 말만 하고 랩배트 들어가네. 어? 살짝 다크해졌습니다 이제. 오. 야, 이제 본실력 드러내기 시작한다. 오,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곡 난이도가 좀 살짝 기대되는데요. 그래요. 세 번째 곡 좀 왔으면 템포 올려 줘야지. 좀 반복 패턴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난이도 같은데. 오, 연속 공격. 잠깐만, 아까 봤을 때 제가 마지막 곡이 네 번째 곡인가 그랬던 거거든요? 그러면 이제 저 게스트 6, 7, 8의 정체 막곡에서 알 수 있는 걸까요? 오, 쟤 그리고 잔뜩 화가 났는데요? 쟤 뭐하고 있는 거야? 제가 뒤에서 코러스 넣거나 했는데. 와, 쟤 혼자서 그냥 폭풍 래핑하고 있었어요, 방금. 야, 막고 오나요? 그렇습니다. 게스트 6, 7, 8의 정체는 바로 저주받은 계정이었습니다. 나 화냈어. 너 왜 그랬어? 아니, 내가 뭘 했다고 그냥 랩 봤는데. 왜 그랬어야만 했어? 삐삐에? 무리하구만. 나 바보 아니야. 왜냐하면 난 계정이 없기 때문이지. 난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니는 존재야. 그 어떤 곳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는 그 심정은 네가 알아. 근데 날 무시해? 내가 너의 영혼을 빼앗아주마. 오오오. 이게 뭐야? 헐. 다음 노래 핵드. 지금 제 영혼을 해킹 시도하고 있는 게스트 계정. 아, 노래 템포 겁나 빠른데? 역시 저주받은 계정답게 마지막 곡. 저를 없애버린 다음에. 저 대신 남친이 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이거. 아, 저 속도 뭐야 근데 저거. 야, 이거 무서운데? 야, 잘못했다. 그만하면 안 될까 이제? 어림없는 소리. 야, 이 난이도는 오랜만에 겪어보네요. 야, 이거 판정 좋아서 다행이다. 지금 제가 뭘 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와, 이 사람 손가락은 이 속도로 어떻게 따라가? 저리가 양마야.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? 이 긴장감 뭐냐? 다행히 탈출 성공했습니다. 빨리 도망쳐!